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부장님 오세요. 자. 존경하는 중소기업인 여러분, 우리 중소기업계는 올해를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참는다는 뜻을 가진 암중모색을 선택했습니다.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극복하고 내실을 다져 재도약하겠다는 중소기업계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중소기업 중앙에는 중소기업이 더 밝은 내일과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은 20이 두 번 들어간다고 두 번 들어간 해인데요. 중소기업인들이 20대 청년처럼 다시 한번 신나게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제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는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 관련 경제 관련 입법을 조속히 통과해 주시고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더 귀 기울여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기업은 협력 중소기업도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노력하면 경제는 분명히 확실하게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임을 앞두고 계신 우리 이낙연 총리님께서 그동안 크고 작은 중소기업계의 행사와 정책에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네, 감사합니다. 새해는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행복하고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